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네 번째 인물인 태홍 성철 선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철 스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를 시작했고, 이 봉암사 결사가 이후 한국 불교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봉암사 결사의 단체 생활을 위한 일련의 수칙은 18개 조항의 공주 규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18개 조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참선 수행, 포살 실시, 능음주 암송, 자주 자치정신 구현, 청규와 계율 준수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수행 방식뿐 아니라 성가의 의식주 전반에 개혁을 단행한 봉암사 결사는 수행자들 사이에 곧 입소문을 타게 되죠. 제대로 된 수행체에 목이 말랐던 수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청담 스님을 비롯해 향곡, 월산, 법전, 성수, 개암 스님 등의 선성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1948년 결사 대중은 3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결사의 정신은 이후 불교 정화운동의 이념적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조계 종단 재건과 운용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때 결사에 함께했던 스님 중에서 뒤에 조계종 종정이 5명, 총무원장이 5명, 원로회의 의장이 4명 나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봉암사 결사 이후에 신도들이 스님을 만났을 때 삼배를 하는 문화 역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스님들은 여덟 천민 중에 하나였죠.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성녀, 그리고 상녀꾼. 이게 8천민이었는데요. 이 중에 승려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승려들에 대한 대접은 아마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 취급받는 것 정도였을 거예요. 불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산속에서 조용히 수행할 권리를 빼앗기죠. 승려들은 일반인들에게 천시와 반말의 대상이죠. 양반 어린아이가 어른 성녀에게 반말하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종이나 두부 등을 만드는 등의 온갖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전쟁의 날은 가장 먼저 동원되어서 수많은 성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노비 취급을 받았죠. 이때 성철 스님은 호령합니다.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이고, 신도는 스님한테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제자야. 법이 거꾸로 되어도 분수가 있지. 스승이 제자에게 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망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야. 부처님 법에 신도는 언제나 스님들에게
절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 부처님 법대로 스님들에게 절 세 번 하려면 여기 다니고 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스님들을 뵐때 삼배를 하는데 그 삼배의 시작이 1947년 동암사 결사였습니다. 결사의 기간은 1947년 10월에 시작해서 1950년 3월까지로 2년 6개월 남짓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죠. 전쟁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결사를 통해서 종당의 청정가풍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동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고 1951년 40세 때 통영 안정사에서 천재굴이라는 토굴을 짓고 수행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때부터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킵니다. 성철 스님 자기를 보려면 삼천배를 먼저 하라. 사실 이 삼천배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죠. 성철 스님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삼천배를 시키느냐. 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08배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박또박 하려면 3000배를 하려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절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중도병이죠. 그런데 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라앉아요. 우리를 아주 하심하게 만듭니다. 절하고 나오면 하늘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런 경험 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하라고 한 이유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혼자서 절하면서 부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절을 하면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얻게 되죠. 그것이 성철 스님이 자기를 칭견하려면 삼천배를 하라는 것이지 자기를 올리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1955년 우리나라가 44살 때 803 파계사 성전암에서 정진하는데요. 이때 성철 스님을 보려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어. 할 수 없이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1964년까지 10년 동안 두문 불출합니다. 이 10년 동안에 성철 스님이 엄청난 독서를 하고 수십 권 분량의 노트를 작성하죠. 이 노트들은 후일 백일 법문을 포함한 성철 스님의 법어지 13권 저술의 모태가 됩니다. 1965년 54세 때 8년간의 장자보라와 10년간의 산문불출을 마친 후 문경 김용사에서 최초로 대중법문을 하게 됩니다. 1967년 56세 때 해인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해인사 대적강전에서 백일 법문을 설합니다. 1976년 65세 때 한국 불교의 법맥을 출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보조국사 진흘이 아니라 태고 보호국사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죠. 아마 다음 시간쯤에 이것을 보게 되겠죠. 1981년 우리 나이로 70세 때 조계종 7대 종종으로 취임합니다. 하지만 취임 법회는 나가지 않았고요. 법어만 보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아마 우리가 다시 농구해 보겠죠. 이후 새석이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1993년 11월 세수 82세로 열반에 듭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성을 소개하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어. 하늘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려야 되는데,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더라. 이게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성철 스님의 생평을 간략하게 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성철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는 성철 스님의 저서 선문정로 본지풍광 백일법문 한국불교의 법맥 등과 도대현박사의 저서 성철선사상 그리고 백년불교문화재단 홈페이지였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셔요.